한국인 여자 배우 추자현 씨와 중국인 남자 배우 우효광 씨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이 부부는 남편의 불미스러운 일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을 추자현, 우효광 이름 세 글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추자현, 예명입니다. 본명은 추은주이고요. 이 추은주란 이름에 이 일삼이란 에너지를 통틀어 볼 때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남편보다는 아들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자현이나 추은주란 이름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인연이 있거나 주고받는 에너지가 좋은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효광, 위샤오광이라는 남편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유영혼인 큰아들처럼 여겨져서 추자현 씨는 그것을 뒷수습해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